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당시 박종원 교육감 후보가 경남 사립유치원 관계자 2명으로부터 후원금 5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그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이게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감사 대상 기관 관계자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원하는 정치인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게 저희 사견이긴 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도 사립유치원연합회가 교육청 산하 미래교육재단에 2억여 원을 출연한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가족을 동원해 문어발식 운영을 하는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던 점도 지적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공청회가 부족하다며 도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도록 공청회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